귀향, 귀촌, 귀농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건설 회사에서 주로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현장 관리 업무를 많이 했고 한 어느 순간은 현장 소장도 하고 그랬어요. 대개는 현장 소장을 관장하는 그런 본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사모님은 오시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전 제가 하는 일은 전업주부여가지고 애들 키우고 남편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가정생활 잘했죠. 전업주부셨군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셨고, 잘은 몰라도 꼭 귀촌하지 않으셨어도 도시에서 뭐 이렇게 퇴직금 가지시고 노후 잘 이렇게 생활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두분 어쩌다 이렇게 귀촌을 하시게 되셨대요? 귀농을 하시게 되셨대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할 때 저보다 먼저 가신 그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이제 갑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을회사로 가가지고 거기에 어떤 큰 직계가 가졌지만 영업 담당 그런 그 업무를 가지고 다시 저한테 이제 오는 거죠. 어제만 해도 선배님이시고 내가 존경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퇴직하고 난 데는 어떤 영업적 측면에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원하는데 그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한테 부담을 주고 후배한테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뭔가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 나는 퇴직하면은 그냥 고향인 저희 김제 땅으로 가서 열심히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부터 이렇게 고향으로 오고 싶으신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애경사라든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희희낙낙 좀 표현 이상하다. 하여튼 그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서로에 만나가지고 좀 뭔가 소일하고 또 등산이라도 가고 이런 뭐 골프를 친다든가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 그래도 삶에 영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농촌에 가면 그래도 비록 농사지만 자연과 함께 꾸준히 영원히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혼자 놀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게 농촌이다 생각해서 혼자 놀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다고 농촌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막 엄청 깊지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셨을까요? 아니, 평상시에 근무할 때 이제 아내와 함께 인근에 서울 근교에 있는 자연 쪽으로는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그 자연을 즐기는 성향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농촌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한번 남은 생애를 제 인생 2막을 한번 즐겨보자라는 생각은 했었어요.